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리뷰했던 SY1361 아이언북에 동봉된 52개의 미니피규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피규어의 구성은 피규어 52개와 다양한 소품들 그리고 이펙트 부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1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첫 번째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동굴에서 토니 스타크가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었던 초창기 아이언맨 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에서 발매된 아이언맨 마크 1과 다르게 마스크도 위로 올라가고 팔과 다리의 프린팅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2 동굴에서 탈출하고 처음으로 만든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지금의 아이언맨 슈트의 기본이 되는 아이언맨 슈트인데요. 고공 비행 시 슈트가 얼어붙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3. 아이언맨 1편 마지막에 아이언몽고가 대립을 했던 아이언맨 슈트인데요. 최초의 레드와 골드색 조합의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4. 이 제품은 독특하게 술병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토니 스타크 얼굴도 토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 2에서 헬멧만 벗고 도넛 가게에 올라가서 도넛을 먹던 그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자유로운 탈부착이 가능한 아이언맨 슈트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 아이언맨 2에서 이안 방커와 싸울 때 입었던 슈트인데요. 거대한 가방에서 변신하는 휴대용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6. 아이언맨 2에 등장했던 마지막 슈트로 역삼각형 아크 원자로를 사용하는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이 아이언맨 마크 6는 영화 어벤져스 초반까지 등장을 했던 아이언맨 슈트죠. 아이언맨 마크 7. 영화 어벤져스에서 활약했던 아이언맨 슈트로 공중에서 날아가서 장착되는 아이언맨 슈트였습니다. 확실히 전투 목적으로 착용했던 아이언맨 슈트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무장을 내장하고 있던 아이언맨 슈트죠. 아이언맨 마크 8부터 마크 14까지는 별도의 이름도 없고 큰 활약이 적었습니다. 그나마 아이언맨 마크 9이 아이언맨 3편에서 페퍼포츠가 격파했던 그 아이언맨 슈트였죠. 아이언맨 마크 9, 아이언맨 마크 10, 아이언맨 마크 11, 아이언맨 마크 12, 아이언맨 마크 13, 아이언맨 마크 14, 아이언맨 마크 15, 별명은 스니키입니다. 슈트에도 마크 15이라고 적혀 있고요. 영화 아이언맨 3편에서 알드리치 킬리안에게 대립하기 위해서 토니 스타크가 착용했던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16, 나이트 클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영상에서 봤을 때는 검정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식 설정 자료를 보면 붉은색과 금색 조합의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이 나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SY나 다른 복제품 회사에서 검정색으로 발매된 적이 있는데 이번 아이언북에는 설정대로 붉은색의 슈트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17 하트브레이커입니다. 아크 원자로에 있는 유니빔이 굉장히 강화된 아이언맨 슈트인데요. 레고 아이언맨 3 제품으로도 발매가 된 적이 있어서 굉장한 활약을 기대했으나 아이언맨 군단이 날아올 때 가운데 있었던 게 전부인 아이언맨 마크 17 하트브레이커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18 카사노바 슈트입니다. 큰 활약이 없어서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 아이언맨 마크 18 카사노바, 아이언맨 마크 19 타이거, 아이언맨 마크 20 파이톤, 아이언맨 마크 7과 똑같이 생겼는데 색상만 금색으로 나온 아이언맨 마크 21 마이다스. 아이언맨 마크 21 같은 경우는 피규어는 마크 7의 조형으로 색상만 다르게 해서 많이 발매가 됐습니다. 아직 레고사에서는 발매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SY에서 좋은 퀄리티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22는 핫로드 슈트인데요. 이 슈트는 아이언맨 마크 2의 프로토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핫로드 슈트는 가슴에 별 모양까지 있는 걸 보면 아이언 패트리어트에서 수정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23 쉐이드입니다. 밀리터리 컬러가 인상적인 아이언맨 슈트인데요. 굉장히 멋진 컬러로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24 탱크. 외형은 아이언맨 마크 17 하트브레이커와 닮아있기 때문에 아마 하트브레이커의 강화 슈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25 스트라이커 슈트입니다. 이 슈트는 양팔에 거대한 구조물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건설용 슈트로 만들어진 슈트라고 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26 감마 슈트는 스트라이커와 동일한 형태로 생겼는데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27 디스코, 아이언맨 마크 28 잭, 아이언맨 마크 29 피들러, 아이언맨 마크 30 블루 스틸,
실버 센츄리언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31, 피스톤. 아이언맨 마크 32, 로미오. 아이언맨 마크 33, 실버 센츄리언. 실버 센츄리언은 아이언맨 3편에서 알드리치 킬리언의 팔을 잘라버렸던 그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34, 사우스포. 아이언맨 마크 35, 레드 스냅퍼. 아이언맨 마크 36, 피스메이커. 아이언맨 마크 37, 해머헤드. 수중용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38, 이고르. 이고르는 조금 더 거대한 슈트인데 이번 아이언북에는 이렇게 미니 피규어 사이즈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이언맨 39, 스타부스트 아이언맨 슈트, 제미니. 이 마크 39 같은 경우는 영화상의 아이언맨 슈트랑은 거리가 있는 레고 슈퍼히어로즈 제품으로 나온 스페이스 아이언맨 모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슈트입니다. 영화상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0 샷건. 아이언맨 마크 41 본즈. 아이언맨 마크 42. 아이언맨 마크 43. 아이언맨 마크 45. 아이언맨 마크 46. 아이언맨 마크 47. 아이언맨 마크 50. 아이언맨 마크 85. 아이언 리전. 퀀텀 슈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이 토니 스타크는 영화 아이언맨 3편에 등장했던 토니 스타크를 표현한 피규어 같습니다. 이 토니 스타크는 레고 프로모션으로 증정됐던 어벤져스 타워에 동봉된 토니 스타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50와 아이언맨 마크 85에는 특별한 무장들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부품들을 조합해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등장했던 아이언맨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Y1361 아이언북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 52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각 피규어들의 상세 정보와 상세 사진들은 네이버 블로그 피터한의 장난감 박물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레고사에서 발매되지 않은 아이언맨 슈트가 전부 발매가 되었고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이언맨을 한 방에 다 모을 수 있는 SY1361 아이언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